35번째 이야기. 이중보에 시달린 국민의 분노. 쌀폭동. 이중보에 시달린 일본 국민의 분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빠르게 산업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새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유신 정부 초기에 시행했던 미숙한 개혁 정책들이 하나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와 전통 농업사회 간 균열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유신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일본 농촌 사회에는 여전히 봉건제 사회의 잔재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의 지주층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약 50%로 농민의 약 70%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미주에게 땅을 세내어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정부가 산업발전에 치중해 농업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소홀했던 탓에 소작농들은 전통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노동량에 비해 수확량은 너무 적었고 수확량에 비해 세금은 막중했습니다. 한편 이 무렵에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일본 산업의 화려한 겉모습을 뒤에서 힘껏 지탱하던 노동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봉건사회의 잔재인 노역상환 채무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임금을 화폐가 아닌 실물로 지급하는 등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일본의 고용 상황과 대우가 몹시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의 자본가들도 전통사회의 노예제도나 아이들을 사고팔던 악습을 되풀이해서 아이들과 여성 노동력에 대한 인권 유린, 노동력 착취는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부모가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아이들은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려가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고된 육체 노동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산업사회와 전통사회가 마찰을 일으킨 원인에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일본의 군주제도가 있었는데 군주제의 수직적 사회구조는 자본주의나 산업화가 발전하는데 안 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통 농업사회와 산업화 사회가 대립하는 사각지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하층민들의 삶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걸핏하면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기본적인 생활마저 영위할 수 없는 빈곤층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무엇보다 쌀값의 폭등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쌀을 못 사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늘면서 공산품도 팔리지 않아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은 산업화를 뿌리부터 흔드는 큰 위기를 초래했는데 발전을 떠받치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기아로 불만이 쌓이자 사회 분위기도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18년에 러시아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 노동자 계층에서도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싹탔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을 지키려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씨가 전국을 뒤덮다. 20세기 초 일본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외로 영토를 확장한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하는 이른바 대륙정책을 실시했습니다. 1917년 12월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취했던 미국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일본은 국내에서 커지는 혁명의 바람을 잠재우고 시선을 국외로 돌리려고 시베리아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일본 제국 정부고지를 발령해 징병을 시작하고 농산품을 모아 군비를 충당했는데 참전 소식이 전해지자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 특수를 기대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자를 매점매석하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자본가들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는데 그 중에서도 쌀의 품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 무렵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도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쌀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해 전쟁에 관한 소문이 돌기 전부터 일본에서는 식량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쟁 준비로 쌀이 더 귀해지자 서민들은 식량을 못 구해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불만을 표출한 지역이 도야마였습니다. 도야마는 일본 혼슈 중부의 쪽해안가에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어민이었는데 1918년 여름
남자들은 홋카이도로 고기를 잡으러 떠나고 부녀자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무렵 어획량이 적었던 데다 쌀값이 폭등해 살길이 막막해지자 어부의 아내들이 쌀값 폭등에 불만을 품고 도야마현 정부를 찾아가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외지로 보내지 않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무시되었는데 8월 3일 저녁 무렵 도야마의 한 어촌 마을인 미즈아시마치에서 어민의 아내 300여 명이 그 지역 쌀 도매상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일본 전국을 들었다 놓은 쌀 폭동의 시작이었는데 미즈아시마치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소식은 근방의 나마리타와 마치 주민들에게도 금세 전해졌습니다. 즉시 이 마을 부녀자들도 힘을 모았는데 그녀들은 창고에 가득 쌓인 쌀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 시중에 판매할 것을 요구했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쌀 도매상 앞을 점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는 남자들도 이 항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시위 인원이 2천에서 3천명 정도에 달해 급기야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농성 사태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근방의 농어촌 마을 부녀자들도 점차 항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농민과 어민들은 쌀값을 내리라는 구호를 외치며 함께 각 지역의 쌀 도매상으로 향했는데 소요 사태는 도야마를 들끓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8월 15일에는 오사카, 고베, 교토, 아라, 와카야마를 포함한 간사이 지역과 다카마스, 마스야마, 고치를 포함한 시코쿠 지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네자와 후쿠이, 마이스로를 포함한 토우파이 지방과 도쿄, 요코하마, 후쿠시마, 센다이 등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전부 도야마 폭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시 중심가에서 참가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집회가 열리거나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고 군경들과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쌀값에 불만을 품고 시작된 소요 사태는 점차 고조되어 어느새 덴노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로 발전한 것입니다. 폭동의 열기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도시를 중심으로 진압해 나가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진압에 나섰으나 한 번 불붙은 폭동의 광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쌀 폭동으로 시작된 저항운동은 8월 16일 이후 단광촌, 농촌 및 지방 소도시까지 빠르게 번져나가 이 기간에 일본의 모든 광업회사 노동자들까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군경과 시위 참가자들 간에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정부는 해결을 위해 덴노와 내각 대신들의 명의로 내국에서 빈민구제 기금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무장병력을 투입해 차례로 진압해 나갔는데 기록에 따르면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현장에서 사망한 인원을 제외하고도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이 7,813명에 이르렀습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도야마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쌀 폭동은 약 두 달 만에 일본의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까지 빠르게 퍼져나가 약 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중세 이래에 발생했던 폭동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저항 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계기는 치솟는 쌀값 때문으로 정부의 미숙함과 정책적 모순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이 인권을 각성하는 기회가 되었고 일본사에서는 현대 혁명운동의 시발점으로 기록되는데 역사가들은 쌀 폭동은 일본 역사상 발생한 몇 차례의 농민운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쌀 폭동 중 시위대가 일본 국민 대부분과 공감대를 형성해 대대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에서 의식 수준의 진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투쟁을 이끌어간 계층이 주로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쌀 폭동이 이보다 앞서 발생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쌀 폭동 실패를 겪으며 국민들은 민중운동이 성공하려면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는데 이런 자각은 공산주의가 뭉트는 바탕이 되었고 공산당의 창당으로 이어졌습니다. 36번째 이야기 1차 세계대전과 워싱턴 회의로 이어집니다.